승혜자, 김희애, 하이라, 연기파 배우 총 출동. 세 분의 각기 다른 삶, 그리고 행복. 명작극장,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1938년 춘천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정희는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며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며 자라난다. 하지만 여자의 행복은 결혼에 있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꿈을 접고 맞선을 보는데. 버릇없이 길러놔서 가문에 누가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별 말씀을. 그래도 야무진댄 있는 아이입니다. 아, 오랜만에 보네. 이내고 서로를 알아가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리는 정희. 피아노 어디다 둡니까? 네, 저쪽이요. 그건 뭐냐? 피아노예요. 새소리가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해라.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가 시작되지만 시간은 흘러 귀한 첫 딸을 얻게 되고. 첫 딸 영건이가 태어났다. 눈 감고 있는 아이는 고독해 보였다. 나는 당황했고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갑자기 두려워졌다. 애는 지나치게 이뻐하는 게 아니다. 남자가 채심 없이. 어쨌든 뭐든지 절제, 절제. 티 안 내고. 진짜. 엄마 답답했어. 누구 닮은 것 같아? 딸을 낳으면 미안해서라도 금방 자리를 덜고 일어나는 게 도리다. 난 그랬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의 외도로 불행이 시작되는데. 네?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출장이 잦아졌다. 어느 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끔 화실에 가긴 했지만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몇 번 잤어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나? 모양 내고 있네. 그럼 당신이 직접 만나서 확인할래? 같은 예술가들끼리니까 이 얘기 될 거야. 예술가? 난 그거 집어친 지 오래됐지 아마? 그게 누구 때문인데? 그럼 이 일이 전부 나 때문이란 말이야? 도대체 집에 무슨 기쁨이 있어 일찍 들어오던 이 말들? 뭐야? 그 후로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며칠 동안 그렇게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남자는 그래도 결국은 돌아오는 법이다. 너무 마음 쓸 거 없다. 소리도 없이 걸어, 소리도 없이. 힘들어. 남편과 헤어진 정희는 친정으로 돌아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며 살아간다. 오셨어요? 아, 그래. 우리 양건이 들려고 할머니가 군밤 사왔지. 자, 쟁반이 어디 있더라? 이리와, 이리와. 선생님, 저 가도 돼요? 아, 5분만 더 연습하고. 아니야, 그래. 그러던 어느 날 헤어진 남편이 정희 앞에 나타나는데. 이 근처에 출장 왔다가. 엄마! 영건이 잘 있었어? 아빠야. 엄마. 친구하고 놀았니? 딸 영건이 아빠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절로 적셔지는 정희. 자, 아빠한테 와봐. 결국 딸을 위해 오랜만에 새 식구가 함께 놀이동산을 찾는데. 아, 예쁘다. 됐습니다. 아, 예쁘다. 아유, 영건이. 안 무서웠어?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정희. 하지만 그는 또다시 그녀를 떠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간 정희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
저 사람 아니시죠? 증오 속에서 태어난 영체였다. 쳐다보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애틋한 정이 같다. 엄마, 애기 봐도 돼요? 그럼 들어가시 봐. 야, 저거 애기 침대 그물 침대 저거 기억났어. 아, 예전엔 저였는데. 어느새 훌쩍 자란 영건은 대학에 합격해 집을 떠날 차비를 하는데. 왜? 언니 좋겠다. 너 맨날 그렇게 놀면은 대학 못 간다. 알아서 열심히 해. 또 잔소리. 몸 아픔 빨리 병원 가세요. 약방약으로 버티지 말고. 술 한잔 할래? 대학 가면 술부터 배울 텐데. 너 빨리 배워라. 나랑 한잔 하자. 응? 나는 맥주보다 소주가 낫던데. 독한 게. 오히려 깔끔해. 넌 어떨 것 같니? 뭐라고? 엄마가 도착하는 대로 전화하네. 알았어. 난청이 좀 심하네요. 세슬이 서 있는 엄마를 보며 영건은 가슴 한켠 애잔한 마음이 밀려온다. 우리 영채, 차영채. 한편 영건과는 반대로 영채는 학업에는 관심이 없어 학교 농구 선수로 활동하는데.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수비할 때 손 좀 올리고 그리고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을 줄이란 말이야. 알겠어? 네. 백코트 해봐.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미팅을 하고 그곳에서 경훈을 만난다.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데나요.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건데. 알아서 쳐. 어디 갑시다.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저 나 잘 가는데 거기 갈래요? 그가 잘 가는 곳이란 바로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그룹 사운드 연습실. 오, 멋지죠, 저런데. 재원 정치는 형이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고. 저쪽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누나.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풋풋한 사랑을 시작한다. 난 친엄마 얼굴도 몰라. 그치만 꼭 너같이 생겼을 것 같아. 예전에 저런 거 안 했죠. 그냥 하는 척만 했죠. 한편 영건은 대학 시절 내내 학업에 열중하고. 영건아.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한수인데. 천우신 씨네요. 그날 밤 어? 기숙사 개관 파티에 참석하는 두 사람. 그땐 다 즐거웠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홀로 된 영건의 친구 여진도 함께 왔다. 어, 춤 봐, 춤. 아니나 다를까 쓸쓸히 있는 여진이 계속 신경 쓰이는 영건. 영건은 그녀에게 한수와의 댄스 타임을 상뜻 마련해주고 그날 이후로 눈치 없이 데이트마다 꼭 따라다니는 여진. 어떡해. 불안한데요. 쟨 왜 자꾸 데리고 오냐. 그럼 어떻게 따라오겠다는 걸. 자기가 알아서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되게 두꺼운 애야 가만 보면. 잘해줘. 군대 간 사람이랑 오래 살거든. 맨날 한숨 푹 쉬어서 옆에서 신경 쓰여 죽겠어. 그러던 며칠 후 갑작스런 휴교령으로 영건은 집에 오게 되고. 잘한다.
이제 아침도 아니고 아주 낮에 들어오는구나. 어? 네가 웬일이냐? 응? 응? 아니 어떻게 왔어? 휴업령 내렸어요. 어, 오늘은 5강이에요? 엄마랑 좀 괜찮아요? 괜찮아. 영채가 친구 집에서 잤나? 네가 어떻게 설득 좀 해볼래? 난 너희들 중 누가 하나라도 대학 못 간다 생각 난 안 해봤다. 영채 성격으로는 공부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취직하는 것도 괜찮은데. 나왔다. 당분간 있을 거야. 왜? 미안했나 봐. 나 결혼할래요. 나 결혼하겠어요. 뭐?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아니 너 왜 이러니? 어머니 얘가 뭐가 되려고 이러니? 얘가 뭐가 엄마, 되려고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니? 왜 그래? 왜 그래? 너 왜 생각지도 그래? 못한 영채의 결혼 발표에 정희는 할 말을 잃고 만다. 아, 난 못 살아. 아, 난 못 살아. 난 어떡하니? 너 왜 그러니? 왜 그래? 영건 역시 동생 영채의 일로 마음이 무거운 채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그때 무언가를 보게 되는 영채. 뭘까요? 설마? 불안해. 어? 이거 봐, 친구랑. 오, 내가 친구야? 어, 뭐야? 격정적인. 믿고 싶지 않지만 한수와 여진이 함께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영건의 첫사랑은 조용히 끝이 난다. 그러니까 정말 친구를 소개시켜주면 안 된다니까요. 야, 그 빈틈을 노리네. 한편 영채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바뀌었대. 처음이니까 그렇지 뭐. 야, 근데 왜 내가 떨리냐, 얘네들 결혼식하는데. 어머니를 대신해 그녀를 축복해주는 고모. 아니야, 고모. 가빨라, 기다려. 자, 잘 살아야 돼요. 그 시각, 딸 영채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정희는 홀로 쓸쓸히 시간을 보내고 그때 누군가 찾아오는데. 다름 아닌 어릴 적 친구이자 첫사랑 한 교수다. 아,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요? 아니, 그 전출식이 내려올 때 누가 찾아오는. 자기가 밤 재워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아니 그래서 대신 밤새 줄 건가요?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은데. 잊지 말아요. 난 사위를 봤어요.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선살같이 흘러 영채는 둘째를 갖게 되고. 어머. 사람이 너무 많아. 정 역시 이제야 그런 두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래. 엄만 저리 가라. 오빠, 수고했어요. 한편 대학을 졸업한 영건은 방송 작가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좋은 방송국에서 일하는데요? 그럼요, 최고의 방송국이죠. 나요. 시청률 몇 프로 나왔어요? 38%요? 정말? 오, 잘 나왔네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영건. 그래, 나 좀 자고 이따 저녁도 나갈게요. 하지만 그녀와는 반대로 동생 영채는 점점 생활고에 부딪혀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아유. 오.
왜 그래? 나가둬라! 아유, 애를 왜 때려요? 지금 몇 시인데 나가래? 여태 밖에서 논 애들을? 아이씨, 이거 원판인데. 이게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집에 오면 나만 하는 게 있어야지. 왜 애들한테 짜증내요? 애들이 집에서 나야지. 밖에 나가면 기나 제대로 펴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애들 좀 봐주면 어때서 걸핏하면 나가래. 가게집 용철이 아빠 보지. 애들 씻기고 입히고 그 집은 남자가 애들 다 키우더라. 밥 먹어. 애들은 나만 키워요? 내가 애들만 키우고 살아요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몰라. 내 인생이라고 하나도 없고. 아, 밥 안 먹고 나가요? 한편 영건은 방송일 때문에 광고 기획사를 방문하고. 봤어요? 예, 잘 나왔던데요. 그곳에서 연출팀에서 일하는 우연을 만나게 된다. 아이, 이런다. 뭐야 뭐야. 광고 회사니까 저게 있나 봐요. 아, 그렇죠. 광고 회사니까. 바로 그때 여성 위생용품으로 커피를 닦는 우연의 모습에 영건은 할 말을 잃는데. 오, 진짜 황당해.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바로 미안했죠. 아닙니다. 아, 저 정원현 씨, 이리 좀 오세요. 예. 아, 저 이쪽은 우리 연출부의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을까. 저 이쪽은 인간 시대 만드는 분들, 피디시고 작가시고.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 봤더라 봤는데, 저 틀림없이 만나긴 만났는데, 나 어디서 봤어요? 나 봤죠.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짐을 푸는 영건. 그때 누군가 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데. 뭐야? 바로 우연이다. 뭐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여기 있어요? 귀신에 걸렸나? 나가요. 아, 우리 집이 아니구나. 아! 아이고. 뭐야? 뭐야? 어떻게 그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인가 봐. 아, 이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했길래 죄송합니다. 아, 우리 집은 한층이에요. 역설도 좋아요. 아, 여기 살아요? 어쩐지 여기서 본 것 같더라. 문 닫으세요. 예. 알고 저러는 걸까요? 문 닫으세요.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큐.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 그렇게 조금씩 두 사람은 가까워진다. 저런 인연이. 박성 씨는 저런 사람 없어요? 집에서. 그래요. 그래서 저 이사 가려고요. 점점 지쳐가는 용채는 친정집에 잠시 들르고. 아. 아니 너 놀러 왔다더니 싸우고 온 거 아니니? 아니, 생각하는 것도. 바쁘고 정신없어 하길래 혼자 조용히 일하라고 온 거라니까. 근데 왜 그딴 소리 하니? 엄마도 애 둘 낳았는데 나 왜 이러지? 평소 다리 통증을 느낀 영채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데. 혹시 암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골육종으로 유전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런 골수암 판정에 절망하는 영채. 나요. 춘천서 병원 갔었어요. 다리 아픈 거 암이래요. 나 죽을지도 몰라요. 나 죽으면 당신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 야. 아부. 아파? 그렇게 아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무시무시했다가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실감이 안 나. 꿈 같아. 현실감이 없어. 나 병원 갔던 거 정말 맞아요? 꿈 아닐까? 아픈 영채를 대신해 경우는 아이들을 돌보고. 아빠! 우리
누나의 비디오 없어요? 우리도 비디오 사자. 아이고, 어째. 나중에 사줄게. 먹어. 영건 역시 영채의 소식을 알게 되고 조심스레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한다. 얼마나 오랜만이냐? 엄마, 일로 앉아봐요. 왜? 왜? 얼마나 떨릴까 저한테. 엄마. 놀라지 마세요. 너 결혼 발표하니? 뭔데? 엄마. 영채가 암에 걸렸어요.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데.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이 못난 것은 왜 앞에 그런 그래 수술하자. 수술하면 되겠지. 그럼 수술하면 된다. 그럼 되는 거야. 엄마. 수술이라는 건 나를 자르는 거야. 뭐? 아유. 어? 어? 동생의 일로 영건도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 신문 걷어줘서 고마워요. 예, 아이 우편물도 있어요. 그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부쩍 친해진 두 사람. 난 평생 독신으로 살 것 같대요. 그런 분위기라던데. 저 뒤에 저 사람 왜 이제? 누가 그래? 한복 입은. 누가 그딴 소리를? 이 깜판이. 영건 씨 몰라서 하는 얘기지. 영건 씨요. 겉은 부드러워 보여도 속은 얼음장 같죠? 근데 또 그 얼음장 속은 따뜻하거든. 사람들은 거기까진 몰라. 실은 속이 굉장히 여리고 상처를 잘 받고 그래서 단단한 척, 얼음장 같은 척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건은 늘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에게 고마움과 호감을 느낀다. 한편 영채와 경은은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로 생애 마지막 여행을 오는데. 애들도 데리고 오고 그랬어. 하지만 영채의 병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 아이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다. 사람들이 널 좋아하게 하려면 네가 먼저 사람들을 좋아해라. 착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대하면 남도 결국은 그렇게 돼. 사람들이 누구나 널 좋아했으면 좋겠다. 엄마, 딴 데 가서도 너희들 보고 싶어지면 어떡하니? 그렇게 세상과 이별하는 영채. 문현 씨한테 배운 거야. 나도 그쪽에 소개해 줄래? 엄마, 우리 같이 살까? 엄마 잔소리가 귀찮긴 하겠지만 나도 얘? 너 시집살기 귀찮다? 세 모녀의 삶을 담담하게 그린 드라마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